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특별히 연결을 했고, 오늘 전략 도움을 주신다고 들었는데, 전문가님, 간밤에 뉴욕 증시 네. 확인해 보니까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줄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자, 우리 시장 전망과 더불어서 특징주 전략까지 전해 주시죠.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장을 보시면, 네. 그죠? 우리가 앞에서 코로나가 왔을 때처럼 그런 뭐 예를 들어서 하락 조정을 본다 하더라도 예. 그런 조정은 아니죠. 아니고 보면은 좀 완만하게 이렇게 좀 컬러가는 이런 패턴인데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보면은 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시장이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을 때, 그죠? 이 밑에서 하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뭐 상승을 한다든지 이런 변동폭이 클 때. 예,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어떤 재미가 있는데 지금 시장은 뭐 제가 늘 하는 얘기처럼 주식은 종교가 아니니까 믿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 지금 시장은 믿으면 안 된다는 시장이죠. 보면은 과거에는 보면 어떤 기술적 흐름 그리고 이제 뭐그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그 주가를 이끄는 어떤 원동력이 됐다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기술적 어떤 흐름과 그죠? 그리고 재료 가치의 어떤 부동호를 만든다면은 이 재료 가치 쪽이 더 부동호를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러면 그저 재료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테마를 형성을 하는데 그럼 그 테마를 형성하는 그 어떤 재료의 가치가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수 있는 어떤 가시화된 부분이 아닌 하나의 이제 립서비스죠. 말로서.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이게 상승을 할 때는 이 시장에 보면은 어떤 재료 가치가 확실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실질적으로 뭐그 기업에 대한 어떤 매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과 맞물리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진다면 지금은 이런 박스권이나 이런 어떤 약간의 아직 포지션이 잘 정해지지 않은 이런 어떤 형태에서는 그런 가치를 부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매수를 한다는 것은 수익 구조와 연결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지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작년 9월 달부터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이 주식을 처음 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 자기의 어떤 투자 금액에 대한 소중함을 잘 느끼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잘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하지 않는 종목을 산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강하기 때문에 대형주를 많이 사죠. 뭐 특히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상당히 매수가 많이 됐던 그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대형주들이 먹혀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락을 해버리면은 이 대형주들은 추세를 무너뜨리고 나면 회복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재료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은 설령 뭐10% 20% 하락했다 하더라도 그 말에 따라서 뛰어버리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쳤던 그죠? 마켓컬리 관련한 이런 종목들 보면 사실 이게 뭐 나스닥 지금 상장 뭐 뉴욕시장 상장과 관련돼 있는 앞에 이제 그 쿠팡 관련한 이런 테마들이 돌면서 그죠? 아직 구체화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똑같이 그 뭡니까? 활용했던 부분들을 또 재활용을 해도 그죠? 시간의 상한가를 갈수 있고 오늘 그죠? 뭐 급등을 할수 있는 이런 어떤 재료 가치를 만드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또 보면은 시장 이렇게 하락할 때는 과거에는 좀 시장이 하락할 때 이렇게 포지션들을 보면은 그 뭡니까? 그 방산주라든지 뭐 물론 어제도 살짝 뭐 그냥 빅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그렇게 큰 영향력은 가지지 못했고 지금 이 하락장에서 빛을 보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대선주거든요. 그러면 이 대선주들은 어떠냐면은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선주의 어떤 정확한 그 대권 주자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또그 상대의 어떤 그 대권 주자가 나오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도 없는데도 보면은 그죠? 단지 그냥 이렇게 그 지지율이라든지 가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를 띄우는 그죠?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뭐 승일이라든지 그죠? 어제는 보면은 또 깨끗한 나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와 관련돼 있는 그 뭐 인맥이라든지 뭐 같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그저 뭐 성씨가 뭐 윤씨라든지 뭐 이런 어떤 맥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면은 퀄리티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그 주식 시장은 약간 좀 10차원의 세계를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10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만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해안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차원의 어떤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뭐 아침에 이런 얘기하면 이거 뭐야 이거 뭐 전부 다 뭐 기술적인 얘기만 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은 과거에 그죠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어떤 원리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 그죠 종합 예술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깨뚫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그 머리 위에는 아주 높은 안테나도 같이 겸해서 있어야만이 되겠습니까?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지금 주식을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은 제가 이렇게 드리는 얘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계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과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한 부분만 알아서는 절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아침쯤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억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바로 이어서 시장의 관심주 어떻게 우리가 또 대해봐야 될지 그 노하우도 좀 전해주시죠. 아, 예, 뭐 관심주라기보다는 네. 지금 이제 그 4월 7일 그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와 관련돼 있는 그 뭡니까 대표 주자들의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약간 등락폭이 이제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등락폭이 지만 이 정책주라는 거는 또 지금 쓰지 않아도 또 다음에 이제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쪽에 이제 지금 보면은 대권 주자들이 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재건축이라든지 그죠? 뭐 재개발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서울권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와 관련돼 있는 뭐 종목들로 보면은 어제 그 뭡니까? 뭐 노루 페인트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보면은 뭐 고래 시멘트라든지, 그죠? 또 그 삼표 뭐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삼표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사실 저는 이게 노루 페인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상단부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피레칭 같은 이런 모습들이 요즘은 패턴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식은 제가 패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림이 오늘 양봉이 좀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매집의 형태가 될 수 있고, 이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기업에 비해서 뭐 이렇게 테마주를 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하기는 참 우습지만, 어느 정도의 내재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지면은 뭐 그렇게 큰, 그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난희 전문가의 관심주 노루페인트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략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